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파이어!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오늘 근데 그 옛날 완전 초창기 때 모습 같네. 자, 오늘은 제가 평소에 굉장히 궁금해했던 거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항상 해루질을 하러 가면은 항상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뭐 개, 고등, 뭐 근데 그런 거 다 처먹었잖아요. 자, 근데 과연 이건 어떤 맛일까 항상 궁금해하다가 용기가 안 나서 못 해본 게 있는데 바로 말미잘입니다. 말미잘 닮았다. 페루지를 하러 가서 말미잘을 캔 다음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라떼일 거예요. Shut the fuck. 자, 이 말미잘은 돌 근처에 붙어서 삽니다. 그래서 촉수로 작은 물고기나 이런 것들을 먹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개를 먹어요. 뭔 개소리야. 자, 말미잘을 먹으려면 말미잘을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Let's go. 아니, 말미잘 독이 있다는데 큰일 났네 이거. 자, 여러분, 오늘 이 미자리 쉐기들을 아주 조져버릴 장소로 왔습니다. 자, 말미잘을 하려면요, 원래 말미잘을 파야 돼요. 자, 그래서 삽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림자로 삽 보이시죠? 네, 그렇죠. 이게 뭐냐면요, 손삽. 이 손으로 다 라떼 버렸어요. 자, 그럼 먼저 다 같이 불러봐야겠죠. 미자라, 말미잘아, 내가 날 잡으러 왔다, 조지러 왔다. 말미잘은요 이런 돌 옆에 붙어 있습니다. 너무 추워잉? 오늘은 해루질이 좀 일찍 끝날 것 같아. 아주 기분 좋은 예감이 들어요. 왜냐면요, 오늘 파도가 없어. 근데 물이 많이 들어왔네? 괜찮아, 쫄지마. 헌터 쫄. 자, 여러분, 말씀드린 순간 첫 번째 말미잘 쓰레기가 포착이 됐습니다. 크기가 괜찮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오므라드는 거 보이시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뜯어. 아, 얘네가 엄청나게 꽉 박혀있는 녀석들이에요. 야, 이건 뭘로 캐야겠다. 우와, 진짜 미치겠다. 우와, 팔 딸린 거 보이세요? 핏줄 보이세요? 네, 뚱뚱해서 안 보여요? 우와, 씨. 거의 얘 반 미친놈이네. 뾰족한 걸로 조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해보자. 이 미저리 같은 녀석아, 누가 이기나 해보자. 돌이 박살났죠? 네, 버려. 와, 얘 일단 킵. 넌 이따 뒤졌어 진짜로. 자, 여기 또 있죠. 자, 이 녀석도 아마 굉장하게 붙어있을 거란 예감이 듭니다. 야, 얘는 아예 들어가 버리네. 이렇게 돌에 붙어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은 진짜 빡센데. 얘는 괜찮다. 얘는 뜯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말미잘 밭이네. 근데 뭐해, 내가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을 것 같은데. 손톱에 말미잘 촉수 꼈어요. 여기 보이세요? 저 뭐야, 소라게이네. 소라게. 아주 집을 큰 거를 선택했구나. 크게 될 녀석이야. 너는 더 커져라. 자, 여기 보시면 뒤져있는 개가 보입니다. 박하지네. 이건 뒤진 게 아니라 탈피 껍질이에요. 요 버려. 보시면은 별 불가사리, 애기 불가사리 있습니다. 색이 짙은 블루예요. 유해동물인데 너무 작아가지고요. 네, 그냥 뭐 별 물수제비. 진짜 탐나는 말미잘을 찾았어요. 근데 너무 아쉽게도 내가 뺄 수 없을 것 같아. 이거 딱 봐도 이거는 절대 못 뺄 각이에요. 다른 전략을 한번 써봐야겠어요. 제가 지금 돌을 물었거든요. 돌을 물었죠? 아니, 어디까지 박혀있는 거지 얘네? 잠깐만. 뜯을 것 같아. 뜯었다. 뜯긴 뜯었는데 이 촉수만 뜯긴 느낌인 것 같은데 이거. 일단 가져가 볼게요. 자, 일단 한 마리. 찝찝한데. 일단 킵. 야, 저 말미잘 뭐야? 저 처음 본 종류인데? 여기 보세요. 이 엄청 크죠? 얘는 독 있을 것 같아. 밑에 거야겠다. 말미잘이 촉수를 웅크러뜨리면 그때, 얘도 뜯었다. 여기 보세요. 얘도 뜯겼죠? 거의 뭐 이번 컨텐츠 말미잘 촉수를 먹어보잔데? 일단 이것도 뭐 요리할 수는 있긴 하겠죠? 킵. 와, 쟤 한번 떼보고 싶은데 한번 건드려볼까, 이거? 자, 이 돌로 한번 건드려볼게요. 근데 얘는 이 돌틈에 아주 잘 들어가 있어서 이 돌들을 부실 수가 없어요. 네. 얘가 절대 쫄아서 그런 게 아니야. 여기에 큰 놈들이 많네. 보이시죠, 여기? 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더. 떼졌다. 얘도 만신창이가 돼버렸네. 일단 가져가자. 안녕. 너 굉장히 귀엽구나. 눈치챘구나. 잡혔네. 근데 너 되게 눈치 느리다. 야, 넌 덱스 좀 더 찍어. 덱스 빠르네. 자, 이렇게 땅에 박혀있는 녀석들 있죠? 얘네는 이 손크레인으로 다 조사버릴 수 있어요. 얘네들은 완전체로 파내버릴게요. 너 여기 안에 돌에 붙어있는 거니 또? 또 돌이야, 씨. 또 촉수만 빼버렸네, 또. 네 번째 킵 들어가자, 삭. 자, 괜찮아요. 옆에 또 있습니다. 자, 이 녀석도 분명 돌에 박혀있겠지. 그치. 손크레인으로 옆을 노릴 거야. 들어가지 마, 촉수 들어가지 마. 여기 돌에 박혀있구나. 너는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졸라 깊게 들어간다. 야, 무슨 이 바닥에 이런 돌에 붙어있냐. 바로 떼지네 얘는. 완전히 잘 뗀 것 같아. 들어가자. 이 미자리도 분명 이렇게 겉으로는 흙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야. 분명히 돌에 박혀있는 걸 거야. 자, 파봅시다. 이 밑에 바로 돌이네. 리발. 자, 일단 파보자. 얘 어딨어? 너 어디까지 들어간 거야? 얘 본 사람 있으세요? 없어졌어. 중발이야? 여기 나왔다. 오케이, 얘 제대로 뜯었다. 오케이. 따란딴딴딴 토레타 따란딴딴딴 마미잘. 저 귀여운 물고기 있네요. 여기 졸라 빨라. 정 떨어져? 이거 뭐야 저거? 누가 이 고무장갑을 이렇게 박아놨네 그것도. 갈기가 찢어졌네. 이거는 이따 제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겨울이 오면 슬슬 이제 또 대왕문어가 나타나겠죠.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아주 행복하게 문어들을 잡았어요. 빨리 추워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추워지면 컨텐츠 어떻게 하냐 뭐 그런 말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할 거 없어서 미치겠다.
자, 여러분 이번엔 제대로 뗐습니다. 보세요. 뒤에 다 이어져 있죠? 가자. 어딨어? 어딨어? 내 토레타. 라떼타 떠밀려간 줄 알았잖아. 여기 있네. 마지막 킵? 6마리, 7마리 정도 잡은 것 같은데 이 녀석들 가져갈 거고요. 오늘 파도가 안 쳐가지고 오랜만에 해루질 잠깐만 할게요. 잠깐만. 이건 나의 재미를 위해서. 어이구야. 아이고 귀여워라. 오, 쉐기. 보라 쉐기 쉐기야. 지금 여기 보시면 너무 귀엽게 해조류를 먹고 있었어요. 독샘 뿜으면서. 너가 독샘 뿜으면 아무 소용없어. 날라가. 개 크다. 아, 화 많이 나겠다. 오, 화 엄청났어. 이 녀석이 어디서 화를 내. 살려줄게. 제발 여기서 진짜 대왕문어 지금 딱 나오면 말미잘은 무슨 바로 대왕문어 가지고 집으로 가야지. 룰루랄라 스머프 스텝 밟으면서. 너 이 개캉구 이 리발놈. 넌 진짜 리발 내가 진짜 루겨버릴 수도 있어. 가 이 새끼야. 네 여러분 해루질 끝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말미잘들을 가져가서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못생겼다. 이래가지고 옛날에 사람들한테 놀릴 때 말미잘 같은 놈이라고 했나봐요. 내 별명이었거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미잘을 잡아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따란 따란 자 여기 아래에 말미잘이 있는데 다시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말미잘입니다. 굉장히 동글동글하죠. 얘네들이 촉수를 평소에 펼치고 있다가 촉수를 이제 오므라들면 공처럼 말립니다. 공기놀이하면 개꿀이 아니라 동물학대예요. 나는 조금 학대 먹을 거니까.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이 떼내는 과정에서 아랫부분이 이제 다 빠져나가고 위에 촉수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의 목적은 이 촉수를 먹어볼 거라서 괜찮아요. 그냥 뭐 돼지고 말겠죠. 자 여러분 냄새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바다 내음이 다른 놈들이랑 차원이 달라요. 바로 토악질할 뻔했네. 자 그러면 자 이 녀석들을 씻은 다음에 바로 튀겨볼 겁니다. 이 녀석들 목욕시켜줄게요. 목욕하러 가자. 돼지러 가자랑 똑같은 거야. 자 여러분 이 녀석들을 아주 깨끗하게 씻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바다 아직 온도가 높아요. 그럼 뭐가 걸려요? 비브리오폐혈증. 깨끗하게 씻어요. 깨끗하게 박박박박박박. 자 이렇게 다 씻었는데 아 젠장한 녀석들. 자 여러분 말미잘의 내부가 좀 궁금하죠? 저도 좀 궁금해요. 자 그래서 한번 말미잘을 반으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각 소리가 나요. 여기 안에가 이제 촉수가 지금 말려있는 거거든요. 그냥 안은 약간 해산물 느낌이네. 말캉말캉하고 이 약간 록 같은 감촉이. 자 한 마리만 더 잘라볼게요. 얘 좀 유달리 딱딱하거든요. 약간 얘네 딱딱해가지고 느낌이 약간 전복 같은데? 자 그럼 얘를 지금 바로 튀김가루에 조져보겠습니다. 묻혀지자. 요렇게 튀김가루 여기다 뿌려. 넣고 버무려요. 버무려 너네 어차피 뒤질 거야. 버무려. 공이다. 이렇게 공기놀이 하면 안 돼요. 사실 잘 못해요. 자 이제 이 녀석들을 튀겨주도록 할게요. 되게 동글동글한 게 엄청 귀엽다. So cute but 버려. 튀기려면은 기름을 부어야겠죠. 랑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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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야. 옛날에 못생긴 애들을 말미잘이라고 놀렸는데 네, 그게 바로 접니다. 저 같은 놈들 입장. 와, 이 색깔이 왜 이렇게 탁해져? 바싹 익히기마자 바싹. 괜찮아, 먹고 죽진 않을 거야. 겁나는데요? 냄새가 좀 구려요. 괜찮아요, 괜찮아. 죽진 않을 거야. 아, 이 냄새가 너무 심해요, 여러분. 갑자기 땀 졸라 나네. 자, 일단 건져보겠습니다. 와, 얘는 지금 촉수가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덜렁덜렁거리는 거 보이세요? Fuck! 아, 바닥에 던졌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미잘 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 얼핏 보면은 옛날에 그 콜팝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치킨 쪼가리 같아요. 90년대생은 알 거예요. 아니면 모두가 아는 비유법을 해드릴게요. 먹다 버린 길거리 쓰레기 같아요.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삭아삭 라떼서요. 누가? 내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로 말미잘을 먹어볼 건데요.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나니? 지금 18도인데 굉장히 선선한 날씨인데 이 땀이 많이 나는 건요, 그 더워서 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식은 땀이죠. 미잘땀, 식잘땀. 자, 이 녀석을 먹어볼 건데 먹기 전에 부산에서는요 말미잘탕을 하는 집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말미잘과 이 말미잘은 종류가 달라요. 아, 이게 다른 튀김이랑 그 약간 그 오묘한 냄새가 나는데 그 약간 그 폐혈증 냄새? 제일 작은 거 한번 먹어볼게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예, 제일 작아요. 먹어볼게요. 아, 아파! 자, 여러분, 일단
자, 여러분 일단 삼키긴 삼켰는데요. 구역질 한번 두 번 지금 크게 오고 그 가라앉히고 그거 받고 그냥 삼켰어요. 이게 처음에는 약간 튀김의 고소한 맛만 좀 나다가 씹으면 씹을수록 그 말미잘한테 약간 모래의 맛이 좀 나요. 모래맛. 그 거부반응을 일으키다가 갑자기 이렇게 버섯처럼 좀 문드러지는 느낌? 그래도 갯강구랑 해파리보단 덜하다. 아, 지금 껴있는 것 때문에 미치겠다. 자, 하나 더 먹어볼게요. 그리고 두 개는 먹어봐야죠. 여기 보시면 여기 살짝 나와있는 거 있죠? 부러졌다. 사이에 보시면 촉수 살짝 보이거든요. 자, 먹어볼게요. 뱉을 수도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해비다. 자, 번복해서 죄송한데 말 다시 할게요. 그 갯강구랑 비슷할 수도 있겠다. 아까 조금 했잖아요. 이거 좀 더 컸잖아요. 이게 맛이 더하고 안에 이 모래 씹히는 감촉이 모래가 아니에요. 모래가 아니고 이 말미잘 안에 있는 그 무슨 성분인가 봐요. 아주 거지 같은 성분, 내빡치는 성분이 있나 봐요. 와, 진짜 와. 와. 자, 컨텐츠 하면서 후회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전부 다 제가 해보고 싶어서 했던 컨텐츠이기 때문에 저는 뭐 군소를 막 먹으면서 뱉고 토하고 해도 진짜 저는 후회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말미잘은 조금 그래도 뭐 저와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해결됐으면 결론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론은 TMI. 와, 입에서 이 말미잘이 엄청 비린 미역향이 나요. 근데 제가 바다 내음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 바다 내음 중에 가장 큰 내음이에요. 꼴도 보기 싫어요. 여러분, 어떻게 간혹 댓글에 말미잘 한번 먹어봐 형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어디로 궁금증 좀 해결되셨나요? 아 방금 모래 씹혔다. 이거 보세요. 여기 검은색 있죠? 보이시나요? 뭐 내 손가락에 이렇게 하는 거 처음인데? 이 검은색 이게 이렇게 만지면은 되게 딱딱해요. 근데 모래는 아니에요. 아, 라떼다 계속 나온다. 이에서 벨브야, 타이밍 지렸어. 저는 촬영을 마치고 바로 2080 치약으로 양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궁금증도 해결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규! 이 말미잘 남은 거 이거 그냥 다 버려야 돼.